뭐 이런 방이 들어와라! 요즘 죽겠다는 기념으로 절벽의 꼭대기에 섰다. 오직 살겠다는 일념으로 이 절벽을 기어 올라왔다. 내가 미련 없이 죽고자 함은, 내가 구차하게 살고자 함은, 헛된 싸움을 끊고자 함이다. 가문의 원수를 갚고자 함이다. 나의 수련이 깊지 못하여 피부를 거절한 법을 배우지 못했다. 닥쳐라! 나의 무공이 깊지 못하여 일부러 쳐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광희!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제발 살아라. 제발 죽어라. 그냥 가거라. 그럴 수 없다. 누가 광인인가? 당연히 네가 광인이지. 너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내가 죽겠다는 일념으로 이 절벽을 기어 올라왔다. 이 절벽의 꼭대기에 섰다.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함은,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함은, 강대 원수를 갚고자 함이라. 헛된 싸움을 끊고자 함이다. 절벽 아래 꽃과 하늘 위의 달이 강호 풍경을 품어 있다가 어느 해인 날 작은 주에 홀로 남아있는 용감한 소년의 노래가 되리라.